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습니다. 개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바로잡았지만 아직 개 주인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. 풍산괴와 시베리아가 원산지인 사무예드가 섞인 잡종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마취총을 맞고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. 길이 1.5m, 몸무게 30kg에 달하는 이 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에서 나무를 뜯던 59살 A씨를 물었습니다. 쓰러져 있던 A씨는 행인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끝내 숨졌습니다. 119 대원들은 A씨가 쓰러진 곳 근처에서 개를 발견하고 마취총을 쏴 붙잡았습니다. 근처 CCTV 영상에는 A씨가 개에 물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. 사고 현장 근처에는 불법 개 농장이 있어 이곳에서 탈출한 개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동네에 출몰하던 개라고 말합니다.